안녕하세요. 엑스워크TV입니다. 14호 태풍 플라산, 15호 태풍 솔릭, 16호 태풍 심화론 관련 미국 해양대기청 GFS와 유럽중기예보센터 ECMWF의 예측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서울은 어제 9월 17일 화요일 한가위에 이 사상 처음으로 열대야가 나타난 가운데 오늘 18일에는 가장 늦은 폭염 경보가 발령이 됐습니다. 대한민국에는 폭염이 몰아친 가운데 이 중국에는 말입니다. 75년 만에 초강력 태풍이 중국 상하이를 강타한 이 중국 상하이 인근 지역에 또다시 14호 태풍 플라산이 상륙할 예정이어서 중국은 초긴장 상태입니다. 태풍은 현재 일본 오키나와 남부 해상에 있으며 중심 풍속이 초속 23m, 반경은 300km의 중형 태풍으로 빠르게 북상 중인데요. 유럽 중기 예보센터 ECMWF의 이 14호 태풍 플라산의 이동 경로를 살펴보면 14호 태풍 플라산은 내일 18일 목요일 오후 12시에 중심 기압 998 헥토파스칼, 35 노트의 세력으로 중국 저장성 인근 해상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14호 태풍 플라산은 내일 9월 19일 목요일 저녁 7시경에는 중국 저장성 닝하이시 인근 지역에 상륙할 것으로 보이며, 하루 뒤인 20일 금요일 오전 9시에는 천이 헥토파스칼의 열대 저압보로 약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14호 태풍 플라산이 상륙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중국 저장성 닝하이시는 며칠 전 13호 태풍 버빙카가 상륙했던 중국 상하이에서 불과 차로 3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대로 14호 태풍 플라산이 내일 19일 저녁 7시경에 중국 닝하이시에 상륙하게 되면은 인근 상하이 역시 또다시 태풍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편 14호 태풍 플라산이 상륙할 것으로 예측되는 중국 저장성은 어제부터 비상대응 3단계를 발령하고 각종 시설물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한편 미군 합동태풍경보센터 JTWC의 예측에 따르면 14호 태풍 플라산은 한국 시간 기준 내일 9월 19일 저녁 9시에 중국 저장성에 상륙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상륙 시의 예상 풍속은 45노트, 즉약 시속 83km로 중심 기압은 990헥토파스칼에서 994헥토파스칼일 가능성이 크고, 이는 대략 카테고리 1 수준의 중형 태풍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한편 미군 합동태풍경보센터 JTWC를 살펴보면 베트남 인근 해상의 98W 열대호란 트로피컬 디스터번스를 레드 칼라로 추적 감시 중인 모습이고, 레드 칼라는 24시간 이내에 태풍으로의 발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그런 단계의 의미입니다. 이 98W 열대어란 트로피컬 디스터번스 관련해서 한국 시간 기준 어제 9월 17일 저녁 9시 51분 발표한 미군 합동태풍경보센터 JTWC의 자료를 살펴보면 이 98W 열대어란 트로피컬 디스턴스는 이 디스터번스는 풍속은 18에서 23노트로 추정이 되고 있으며 한국 시간 기준 오늘 9월 18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촬영된 위성 이미지를 보면은 저기압 회전의 중심은 북위 15.9도, 동경 110 4도에 위치해 있으며 이 위치는
베트남 다낭의 동쪽 해상 약 200km 부근입니다. 이 저기압은 이 서쪽으로 산호투의 속도로 이동 중이라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미군 합동 태풍 경보 센터 JTWC의 발표를 조금 더 살펴보면 위성 이미지 상으로 저기압의 중심이 넓게 형성되어 있으며 남쪽으로 대류 현상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환경 분석 결과 98W 열대어란 이 트로피컬 디스터번스는 적당한 대기 흐름과 이 지역의 해수면 온도가 29도에서 30도로 높고 낮은 윈드 시어로 인해서 더욱 강하게 발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치 모델에 따르면 이 저기압은 앞으로 24시간에서 48시간 동안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베트남을 향해 강도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현재 최대 풍속은 약 18에서 23노트, 시속 약 33에서 42km로 추정되며 해수면 기압은 약 992헥토파스칼로 예상됩니다. 24시간 이내에 열대 저기압, 이 트로피컬 디프레션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15호 태풍 솔릭으로까지 발달할지 여부는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내일 9월 19일 오후 5시경 필리핀 동쪽 해상에 붉은 구름대가 형성된 모습이 미국 해양대기청 GFS의 예측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9월 21일 토요일 오전 10시경에는 중심 기압 988헥토파스칼의 강력한 16호 태풍 시마론이 형성되어 대만, 중국, 한국, 일본을 향해 북상하는 모습입니다. 9월 22일 오후 4시경에는 16호 태풍 시마론이 대만을 관통해서 중국 저장성으로 향할 예정이며 그때의 중심 기압은 984헥토파스칼로 매우 강력한 태풍으로 발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태풍의 외곽의 이 비구름대, 아우터 레인 밴즈는 남중국해와 필리핀, 대만, 중국 상하이, 한국 남해안, 동해, 일본 지역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초기 태동 때와는 전혀 다른 강력한 세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9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경에는 남중국해에는 중심 기압 999 헥토파스칼의 저기압이 대만과 상하이 지역에는 998 헥토파스칼의 세력이 보이며 외곽 비구름대 아우터 레인 벤즈는 더욱 짙은 붉은색을 띠면서 한국 남해안과 일본 지역을 덮고 있는 모습입니다. 9월 24일 새벽 1시경에는 남중국해의 저기압이 대만으로 북상한 모습이고, 대만과 중국 저장성의 저기압은 북쪽으로 이동해서 제주도까지 도달한 모습입니다. 이 저기압은 한국 남해안과 이 동해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9월 24일 화요일 오후 6시경에는 저기압이 3개로 분리된 모습입니다. 다중 저기압이 발생한 멀티플 사이클로제네시스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이세 개의 저기압이 서로 영향을 주는 후지와라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형국으로 보이며 대만에서부터 한국 남해안과 일본에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후지와라 효과가 실제로 발생할지 이저세 개의 이 저기압들이 독립적으로 각각 움직일지는 더 자세한 이 데이터와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